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이고 즐겁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가 뭐야 이길 수가 없었네. 그대는 나를 잘할 수 있는 3천만의 노래들을 만들어봐요. 우연히 찾아갔어. 안녕하세요. 카카오 여러분 어서오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잘 보냈습니까? 예예. 장혜진이 어서오고, 예, 예. 쪼쪼이 어서오고, 마구니가 꼈구나, 어서오고, 오드리 햇반 어서오고, 로즈마리 어서오고, 오늘의 요리는, 오늘 요리 제육볶음입니까? 제육볶음 맞아요? 응. 제육볶음 맞습니다. 오늘 최별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 어저께 우리 그 복이랑 MT 잘 갔다 왔고요. 예, 예. 아들 맘 어서 오세요.
오늘의 요리는 제육볶음이고요. 오늘 우리 복이 뭐 통증의학과 뭐 정형외과 갔는데 뭐 다리가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 울산에 같이 사시는 분이 그 울산에 그 맥 한의원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 갔다 왔는데 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딱 가니까 그냥 경력이 막 어마어마하신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 예. 나 전기 치료에다가 어? 열찜질에다가 부항 뜨고 부항 뜨가 피 많이 뽑아내고 그래가 또 침 치료 받고 예. 마지막에 그 밴드 있죠, 밴드. 스포츠 밴드. 딱 붙이는 거. 촥! 촥! 무릎에 촥! 해가? 촥! 밴드, 한의원에서 밴드도 딱 해주더라고. 촥! 붙여봐. 와. 우리가 무릎에다 부항을 떴어요. 피도 좀 쫙 빼보고. 예. 전기 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예. 부른 복불이요 좋아. 이거 여기 생수 하나 줘.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어.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노? 이건 뭡니까? 오이냉국. 두루치기하고 이름 제육볶음하고 오이냉국하고 시원하게 먹으면 기가 막히죠. 예. 환상의 조합입니다. 예. 처음에는 막 좀 아프다고 막 회사더만은 그것도 오늘 그 찜질도 좀 하고 막 이리저리 했더만은 어. 아프긴 아픈데 엄청 좋아졌어요.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괜찮으면은 약만 먹고 또 다리 통증이 또 오면은 또 가가 한의원 괜찮더라고. 한의원 가서 또 치료 한번 더 받고 예. 그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보기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픈 건 소문내가지고 아픔이 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아플 때는 소문내세요. 아픈 건 나눠야 반으로 되지.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보기 그, 그 건조증, 뭐, 아토피, 뭐, 이런 거, 어, 피부과 갔는데, 예. 피부과 가니까 연고를 주더라고요. 예. 뭐 피부가 건조한 거 하고, 뭐, 이렇게, 어? 아토피성, 뭐, 이런 거 하고, 뭐,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어, 연고 두 개를 받아가지고, 어, 1번을 먼저 바르고, 1분 있다가 또 2번 연고를 바르고, 연고를 두 개 주더라고. 그래서 싹 발라놨더만은, 사람은 아플 때 바로바로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거, 어, 그게 좋아요. 오늘 보기 침 맞았는데 오늘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도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거니까 그죠. 따끔따끔한 거는 참아야지. 자기 사랑이 어서 와요. 그 연고가 2번 연고가 보습작용도 해주는 거예요. 어 좋더라고. 세타필 받으신 거 수시로 발라주세요. 내가 받은 게 세타필이야 우리? 어떻게 알아? 연고 이름 어떻게 알아? 연고보다 보습이 최고예요.
아, 연구 주고 뒤에 주는 연구가 다 그 세타필인가 봐. 보습. 어. 첫 번째 연고 약 바르고 나중에 1분 있다가 그 보습 연고인가 약간 부드럽더라. 그걸로 싹 발라주래서 그 다 발라. 그 세타필이구나. 어. 어, 초록이 누나 어서와. 어, 어서와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병 안 걸리고 잘들 보냈습니까? 예. 오늘의 콕방은 제육볶음하고 오이냉국. 그 도시락 이름 뭐야? 도시락이구나. 임성춘님 어서오세요. 우리 비니는 아까 어슬렁어슬렁 되던데 어디 갔군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뭐 쿡방인데 뭐 메인 요리 하나에다가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보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 5인분 이상 하는 거는 요것만 먹으면 돼요. 예. 다리 아픕니다. 뭐 한의원 한번 갔다고 이게 뭐 완전 좋아지면은 완전 명당 한의. 그래도 이 한의원이 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해 주시더라고. 예, 한 몇 번 가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 그 테이핑까지 해주더라고. 너무 마음에 들어. 문티모님 어서 오세요. 그지? 우리 오드리 햇반 말이 맞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쇼코라 어서 온나. 우리 폭포인 방송 열면은 항상 요 찾아오는 친구분들은 참. 어떤 일에서도 그리 잘 찾아오시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9시인데 식사들 다 하셨죠? 예. 뭐 늦게까지 뭐 볼일 보신다고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식사하시고 일찍 드신 분들은 뭐 과일이나 후식 드세요. 예. 소음마 어서와. 행복 모라님 어서 오세요. 제육볶음에 쌈싸 먹으면 기가 막히지. 안 그렇습니까? 네, 여유님 어서 오세요. 팡팡이 어서 없나? 요거 밥그릇이야? 잘 보냈나?
정현지 어서와. 요정님 어서오세요. 마구니, 오이 효능, 좋았어. 그래. 찔레꽃 어서오세요. 찔레꽃 따다가, 나를 엮어.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맛있게 먹읍시다. 오, 영수님 어서오세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요거 숟가락이 세 개다. 국물 더 줘? 냉국 한번 먹어볼까? 해바라기 어서오세요. 네. 뒤에 그림요? 뒤에 그림은 미켈란젤로 복녀사님께서 그렸습니다. 예예예. 예. 상당하죠. 심오할 거예요. 오닉스님 어서 오세요. 깻잎에 싸먹는 거, 그나마 내가 이 깻잎에 싸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보기가 깻잎 딱 나네. 이런 잔잔한, 어? 소소한. 응? 내 깻잎 좋아하거든. 정찬홍님 어서오세요. 제육볶음 고기에다가 양파라든지 가진 야채 그리고 오이에다가 미역, 양파, 냉국. 오늘 건강 무지하게 생각했네요, 여보. 상추 쌈까지. 봄동 된장국 맛있더라고. 따라서 해 드신 분들 많았겠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핵심 요리만 하나 딱 하면. 박민아님 어서오세요. 강지숙님도 어서오시고. 예.
봄동 냉장국 또 먹고 싶어. 정미진님 어서오세요. 아리아리도 어서오고. 배님님 어서오세요. 요번에 깻잎 하나 드려. 깻잎 괜찮네. 상추 현혹 나왔습니다. 램륭 어서오세요. 김송님도 어서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물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한의원 갔다 와가지고. 예. 여러분들 걱정해줘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규민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저녁 식사예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네. 누나 어서오고, 아들맘 어서오고, 최별이 어서오고, 조리사 어서왔나? 그래? 조리사 저녁 먹었나? 지화가 어서오고, 지민 유튜브 어서오세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 가닥구지. 덩치를 보소. 우리 삼촌이, 우리 넷째 삼촌이 우리 보기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물어! 아유, 덩치 이거 체력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물어! 많이 물어! 많이 물어, 아이? 그래. 유니콘님 어서오세요. 뿌리뿌리 어서오세요. 샤이닝스타 어서오시고. 우재현님 어서오세요. 오늘 제육볶음이야. 상당히 괜찮네. 너뭐 깻잎 없어? 깻잎 있으면 하나만 드죠. 응. 이거 앞다리야 뒷다리야? 뒷다리. 뒷다리. 자, 깻잎 효능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원빈. 헤비 닮아가 잘생겼잖아요. 바로 묶고 누우면 안 됩니다. 예. 빈이 8살.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 따라해 보세요. 유튜버. 아, 이번에 깻잎 하나 더 줘. 와. 오늘 깻잎 막 들어가네. 와, 깻잎 향이 제육볶음이랑 같이 향이 싹 나면서, 와, 네, 깻잎 향을 좋아하거든요. 아, 아, 강지수님, 아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네, 잘하셨어요. 팡팡이가. 와. 아유, 팡팡아. 아유, 고맙다. 3 더하기 3은 넷! 왜? 마음에 안 드나? 사랑해, 오빠서. 이럴 때 간식 주라던데? 아? 간식 주라던데, 이럴 때? 지질 때? 아니, 간식 주라, 와, 상추를 주노. 아니, 저 여보가 끄네. 나 아프잖아. 어, 그래. 거기 비나, 없어. 비나 상추 거기 없다니까. 있던데. 있다고? 와, 그거 뭐야? 아, 어, 없어. 잘못 봤구나. 비나 아. 상추 한 그릇 해라. 야, 비니 상추 안 먹나? 잘 먹는데 와 이러노. 자, 안 먹네. 오다가. 주지마. 밥 먹을 때 간식 주는 버릇 하면 안 되지. 아우, 더워. 간식 하나 주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하나 주라니까, 우리 형님 하나 줘야지. 우리 방송에 50% 지분을 차지하는 빈인데 안 주면 안 되지. 아, 더워. 아, 더워. 아. 꺼내, 꺼내, 꺼내. 어, 우리 빈이 방송에 지분이 있는데 그래. 안 주면 자리해라. 아! 자. 그래. 팡팡이가 주는 거야. 그래. 아이, 상추 맛이 어떻길래 안 먹노? 상추 하나 줘봐라. 내가 한번 싸먹어 보자. 응. 응. 내가 원래 상추 쌈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 보자. 응. 고기하고, 양파하고, 요 버섯이가. 파절애기하고. 밥이 없는데? 그럼 이건 뭐야? 상추 빠골리가. 추추추 어서 왔나?
냉국 좋다. 여러분들은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요 얼음 들어간 시원한 오이 냉국 안 먹죠? 우리는 막 때와 장소를 안 가립니다. 시원하면 다 좋다 막.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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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미안해. 직격탄이었지? 뽕뿌르봉뽕뽕 뽕뿌르봉뽕뽕 뽕뿌 어서와. 깻잎 있나? 없어. 아 깻잎 없나? 아 그냥 먹어야 되겠네. 부인 파슨이 어서와요. 채권이 어서와요. 파스 부인 어서와요. WBC 247번님 어서오세요. WBC 하면은 지정구지. 약간 빨아머리 지정구. 아이 왜 일로. 아 다 죽었네 머리가. 요새 탄산 끊어서 그래요. 빠마가 끊었네요. 보기 탄 보기가 탄산을 끊었어요. 와 이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거 뜯어 먹어. 지가 뜯어서. 야 상추 존만한 건 안 먹어야 저 상추 한 판을 언제 가져가네 묵네. 상추가 큰 건가가 또 씹어 도시는구나. 루루 어서 오나. 바나나 어서 오고. 빈이 뭐 지금 상추 지금 큰 거 하나 가져갔는데 저거 먹으면 잠이 쏟아지겠네. 사람도 상추 먹으면 잠이 오는데. 뭐야? 니 안 불렀다 먹으라고. 어머! 가서. 끝에만 먹었다. 끝에 아삭아삭한 것만 먹나? 응. 어. 놔놔라 먹으러. 어, 또 줄까? 아니 그거 놔놔라. 원래 버려게. 끝에만 먹어 원래. 다 물어봐. 끝에만 먹어. 다 물어봐. 뽕! 정선아님 어서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